혹시 힙합 좋아하십니까? 젊은이들은 이 춤에 열광하지만 영 탐탁지 않은 어른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힙합 춤을 잘 추는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신의 춤 재능을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장광우 씨.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의 프라미스 키퍼스, PK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장강호 씨는 단원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마땅한 놀거리가 없어 무료하게 보내는 소아와 머린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들을 찾는데 아이들은 PK와 함께 춤을 배우고 공연을 보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PK는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함께 춤을 추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면서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 그런 나눔들을 또 하고 있고, 또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부분들을 넓혀가서 복음이, 그것이 사실 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12년 전인 1999년 PK를 창단한 리더 장광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 나이트클럽에서 DJ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술을 믿긴 했지만 자연스레 신앙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장 씨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춤을 추는 예배 딴따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드릴 게 뭐 정말 그 몸밖에 없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름이면 여기저기서 공연을 해달라고 부르기 때문에 무척 바쁘지만 장강우 씨는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